최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곳을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조금 무섭긴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버텨주면 내 뒷타임에 들어오는 교대를 해주는 동료들이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가기 전에는 좀 두려운 게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자원을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완전 아비규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아예 과로에 뭐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환자들도 너무 많고 환경도 열악하고 뭐 시설도 막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폐암병원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특별대책본부까지 지금 세워져서 뭐 인력 수급이라든지 지금 해결책들이 나오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뭐 110명 정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병원 돌아간 상황이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료 보는 곳이 따로 있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과별로 이제 선별 진료소에 배치가 되어서 하루 동안 선별 진료소를 간다거나 감나절을 간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무 강도가 그 선별 진료소는 정말 많이 바쁘고 거기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벨트를 착용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행동 반경도 되게 좁아지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옷을 탈의를 하고 또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기는 하고 근무에 참여하게 된 지는 2주 정도 됐어요.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2월 20일쯤? 그때부터 이제 전체 병동을 비우면서 근무에 투입을 하게 됐죠. 원래 이제 간호사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갔어요. 2교대면 이제 2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대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14시간, 1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이제 병동도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확진자를 접촉을 하다 보니까는 가족한테 이제 감염시킬까봐 병원에서 생활하고 그 상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근무표가 하루 단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쉴 때도 내가 언제 오늘 당장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핸드폰을 보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서 2교대 하다가 지금 3교대로 바뀐 지 한 이틀 정도 됐어요. 저희 지금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워낙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라 처음에 막 사부터 해서 막 엄청 많이 까였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뭐 실제로 안 좋기도 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호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좀 빠르게 말하면 좀 채워지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희 병원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비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가 저희도 지급이 안 됐던 적이 있어서 하루는 제가 듣기로는 방역할 때 필요한 그 N95 마스크가 없어서 일반 이제 저희 KF 마스크를 쓰시고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초반에 이제 마스크가 없을 때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대구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는 옷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고글이라든지 다 이런 거는 준비는 잘 되어 있고 인당 한 개씩 다 쓸 수 있도록 일회용으로 잘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가 없었던 거는 맞고요. 조금 안에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잖아요. 환자가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고 기침을 하면 기침약을 주고 이렇게 대증요법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거 있거든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이제 빨리빨리 처치를 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게 되면 처음에 뭐 증상이 어떤지 이런 거를 문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필요한 검사를 이제 오더를 내면은 몇 방에 가서 검체 채취를 이제 하고 필요하다면 가슴 사진 찍고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 환자분이 이제 약을 받아가고 저희가 앞으로 뭐 격리를 해야 되는지
뭐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는 오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확진자랑 같이 접촉을 했던 사람이 꽤 많으셔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 소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앓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만 혹시 또 이제 감염이 되시면은 폐렴으로 진행하면서 위험은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납득을 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대구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괜찮냐고. 근데 뭐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저 지금은 힘내라고, 친구분들은 조심해서 하라고 잘 지금도 여전히 조금 무섭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안에 들어가서 방호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버텨주면 내 뒷판에 들어오는 교대를 해주는 동료들이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니까는 이겨내보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가기 전에는 저도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고요. 또 막상 가서 일을 하니까는 워낙 장비도 잘 돼 있고 해서 다 착용을 하고 이제 문신도 막 정신없이 하고 검체도 정신없이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상 일할 때는 그런 걸 잊었던 것 같고, 갔다 와서도 이제 오히려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더 되고, 그래서 이걸 의료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맞고 마땅히 해야 되고 저도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자원을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일단 지원하게 됐던 계기 자체가 갑자기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버리니까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그들을 위로하거나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게 현실이 너무 조금 뭔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고 그들을 해서 국민들이나 의료인들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적으로 왔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은 진짜 사명감이 있으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